지난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7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흑자 행진이 2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 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72억 7천만 달러로 7월에 78억 4천만 달러보다 5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흑자 폭이 줄어든 것은 휴가철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여행 수지와 지식 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건설 수지 또한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누적 흑자는 사상 최대폭 흑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8월 누적 흑자는 543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억 6천만 달러 많았습니다. 8월 경상수지의 특징은 수입과 수출이 전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커 내수 부진형 경상수지 흑자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